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학과입니다. 제가 요즘에 캠핑용품을 정말 많이 지르고 있는데 소소하게 질렀던 캠핑용품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랜턴 거치대부터 이런 작은 컵들 그리고 골재로 쉐이드까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100명 중에 80%는 아직 구독을 안 해주셨더라고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골재로 랜턴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저렴한 편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런 LED 랜턴 중에서는 가격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밝기도 은근 밝고 가볍고 작아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골재로 랜턴에 쉐이드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뭐 같은 형태도 나오고 제가 구매한 것처럼 이렇게 끼는 형태도 나오고 정말 다양하게 나오는데 저는 여태까지 사실 이 골재로 쉐이드는 막 딱히 땡기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보자마자 너무 이뻐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또 이런 마감 처리나 퀄리티가 정말 좋습니다. 통은 이 부분을 끼거나 아니면 위에 뭐 같은처럼 씌우는데 이거는 아예 이 통에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고 이렇게 돌리면 돼요. 다만 한 가지 단점은 이제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쉐이드를 아예 분해를 해야 돼요. 무슨 컬러냐면 완전 블랙은 아니고요. 진한 그레이 같은 컬러예요. 그래서 전체 코팅 잘 되어 있고 뭐 마감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말고 쿤스트바움에는 정말 이쁜 제품들이 많아요. 지금 이거 구매하고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20만원짜리 또 뭐 하나를 주문을 해놨는데 그건 다음 달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골제로 쉐이드 이름은 넷앤 네이키드고 요거 말고 다른 골제로 쉐이드도 정말 이쁘니까 그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하나가 더 있죠. 제 친구인 세기말 캠핑하기 제가 이거 샀다고 하니까 선물로 하나 줬어요. 이렇게 두 개 해놓으니까 너무 이뻐서 하나를 더 사서 세 개를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골제로 쉐이드는 최근에 산 캠핑용품 중에 정말 잘 샀다고 생각되는 그런 쉐이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이제 와일드바이브라는 브랜드의 커피잔 세트입니다. 이게 단독으로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 개 세트로 구매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가격은 저렴해요. 티타늄처럼 생기긴 했지만 티타늄은 아니고 스텐 303입니다. 제가 못 찾겠어서 못 넣었는데 스푼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커피나 뭐 티를 마시기 좋은 이런 세트인데 이게 두 개 구매하면 40,000원이고 아마 개단 구매하면 한 20,000원 정도 할 거예요. 커피를 타먹기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직접 갈아서 내리기 좀 귀찮으면 보통 이런 드립백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드립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낮은 제품들 쓰면은 잘 안 돼요. 이렇게 낮은 컵에는 이렇게 껴주는 게 필요합니다. 드립백 거치대도 있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와일드와이브가 이거 말고도 다른 제품들도 많아요. 뭐 시에라 컵도 있고 다양한 제품들도 있는데 이걸 구매하면서 이것도 같이 구매를 했어요. 자, 이게 칠링백인데 칠링백 또 사이즈가 두 가지가 있고 또 종류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보냉이 되는 게 있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방수만 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거 이뻐서 한번 사봤어요. 이게 가격이 한 30,000원대고 큰 사이즈가 30,000원 중반대인데 그냥 방수팩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자 솔캠 간다거나 할 때 뭐 설거지통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저는 전에 혼자 갈 때 여기에 그냥 아예 개인 식기를 넣어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방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막고 싶으면은 요상 해서 이렇게 한번 돌려서 이렇게 끼면 방수백처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어떤 용도로 샀냐면 이 와인을 담아놓기 위해서 샀어요. 와인을 이렇게 담아서 얼음 넣어놓고 먹을 용으로 샀습니다. 좀 차갑게 먹어야 되는 와인들이나 맥주병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놓는 용도로 샀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런 식기들 넣어놓고 다니는 용도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저번 캠핑에서 맥주를 담아놓고 얼음을 넣어봤는데 맥주캔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한 3개 정도? 근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진짜 이뻐서 구매를 했는데 이 와일드바이브라는 제품은 만족도가 꽤 높아요. 이제 뭐 시에라컵이나 몇 가지 제품들을 조금 더 구매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컵들을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글라츠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피카캠핑이라고 피카님하고 춘님이 같이 만든 글라츠라는 컵이에요. 각종 주류를 담아놓고 마실 수 있는 건데 오래된 전통을 가진 거창유기에서 만든 제품이라서 뭐 제품에 대한 퀄리티나 이런 거는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렇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각종 다양한 주류들을 넣어 놓고 이렇게 마실 때 짠 하면은 요런 소리가 나요. 거창유기에서 비슷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저는 바로 샀는데 되게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짠.
그리고 무카 캠핑님과 슈투바움에서 콜라보한 제품이에요. 자, 위스키 잔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묵직해요. 그래서 꽤 무겁기 때문에 후기 찾아보니까 짠하다가 손목 운동될 것 같아 뭐 이런 소리도 있는데 올 스테인레스로 돼서 깎아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묵직한데 술잔으로 사용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뭐 무카님을 좋아하는 것도 있어서 구매를 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되게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만 가격은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지금 쿤스투바움에서는 14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스노우피크 캔쿨러인데 맥주캔을 시원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제품이에요. 보통의 캔쿨러들이 이 위쪽에 뚜껑을 닫아주는데 이거는 뚜껑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캔을 넣고 뚝 누르면은 안 빠져. 이렇게 뒤집어도. 그리고 사용 안 할 때는 그냥 일반 컵으로 사용을 해도 돼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350짜리고 500짜리가 따로 있습니다. 350짜리랑 500짜리의 차이점 뭐냐면 높이 차이에 있어요. 요즘에 맥주캔들 긴 것들 나오는데 긴 것도 다 들어가는데 이 위쪽에 살짝 튀어나와서 모양이 이쁘지 않아요. 긴 거를 끼우면. 대신 긴 거에는 작은 거를 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잘 보고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요거는 진짜로 금액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사놓고 나서는 전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제품이에요. 얼마 전에 구매한 건데 퍼콜레이시라는 곳의 제품인데 휴지 케이스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퍼가 있어서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빼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보통 이런 휴지거리들 같은 게 사실 막 그렇게 이쁜 제품도 없고 단단한 것들이나 아니면 가죽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막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저도 한번 사놓고 나서 여기에 껴놓고 나서부터는 계속 챙기고 다녀요. 보관할 때도 이렇게 보관도 되고 그리고 휴지를 완전히 빼면은 정말 작게 수납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 정말 많이 들고 다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휴지 걸 때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요것만 이렇게 빼서 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길이 조절도 많이 돼요. 이런 식으로 돼서 어디든지 간에 걸어놓고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요즘에는 저는 휴지걸이는 보통은 이걸로 들고 다니고 컬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블랙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서 블랙으로 구매를 했는데 제가 링크는 다 남겨 놓을 테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은 아 이런 제품이 있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건 5050 워크숍의 스탠드인데 부품들이 워낙 많아서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약간 애매해요. 그냥 홈페이지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스탠드를 만들고 뭐 랜턴이나 다양한 기어들을 많이 만드는데 요게 너무 이뻐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 알리에서 하면 진짜 만원, 이만원 주고도 살 수는 있지만 이 5050 워크숍 같은 경우는 그것들과는 품질 자체가 많이 달라요. 진짜 만듦새도 좋고 훨씬 고급스럽게 느껴져서 이번에 구매를 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거랑 저 반대편에 아까 펴져 있던 거랑 해서 다 해서 한 15만원 정도 줬는데 이렇게 전용 가방에 다 넣어줘요. 여기에 맞는 부품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게 몇 번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대충 막 쑤셔 넣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다 따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한데 이렇게 저처럼 테이블 위에 고정해서 사용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파일 드라이브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팩다운을 해서 여기에 조립을 해서 땅에 박아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 뭐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워낙 길게 뽑기는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테이블에 붙였을 때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땅에 한 번 더 잡아주는 역할로 사용을 해도 돼요. 5050 워크숍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모양이 무궁무진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갈 때마다 저도 좀 조립을 다르게 해요. 지금 저는 요 기둥 하나에 요거를 껴줬지만 저번에는 양쪽으로 요 기둥을 내려서 설치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요런 시에라 컵이나 뭐 요런 것들을 올려놓는 건데 이게 한 세트인데 한쪽에는 요 밑에 판이 있어서 컵 같은 거를 올려놓을 수 있고요. 한쪽에는 밑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하냐면 시에라 컵들이 대부분 다 맞아요. 요런 시에라 컵들이 대부분 다 거치가 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여기에 이제 랜턴을 올려놔도 되겠죠. 자, 그리고 요것도 샀어요. 이게 뭐냐면 그 유니프레임 시에라 컵인데 스노우피크 시에라 컵이고 이건 유니프레임, 이건 뭐 브루클린웍스 건데 용량에 따라서 무게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이 유니프레임 거는 생각보다 너무 가벼워서 구매했습니다. 이 스노우피크 거는 은근 꽤 묵직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컬러가 들어가서 이뻐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이것도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이쪽에도 이렇게 거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뭘 이렇게 걸어놓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 말고도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많아요. 5050 워크숍에는. 대신 가격은 있고 이거랑 비슷한 제품 찾으면 알리에도 많기는 하지만 마감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제가 최근에 지른 소소한 것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도 사실 매번 질러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지릅니다. 저는 캠핑용품 리뷰어니까 제품이 정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창고 수준으로 제품이 많은데도 계속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캠핑용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쁜 거 나오면 사고 싶고 저 또한도 계속 사고 있으니까 계속 사고 싶은 게 생기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소개를 못 드렸는데 설경원인데 예전에 제가 설경원을 샀는데 되게 불편해요. 이게 기본 코팅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고기가 잘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팅을 맡겼습니다. 15,000원 주고 코팅 맡겼는데 코팅 맡기고 나서 고기가 안 달라붙어요. 저는 이 코팅한 거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거 설봉원 쓰시면서 불편하셨던 분들은 코팅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셔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최작가였고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